아무리 생명을 가졌다도 영생한들, 영생한데, 그 뭐, 뭐, 그, 요즘은 뭐, 저, 어? 혼자 살면서 그렇게, 에? 어?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영생하려고 하는 얘기야. 기쁘고 환희한 자리에서 영생하는 얘기야. 모든 것이 바랄 수 있는 소망의 초점에서 영생하느냐.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있는 초점에서 영생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모든 것이 환영할 수 있는 초점의 자리에서 영생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볼 때, 그게 뭐냐. 이런 문제가 문제예요. 그것이 여전 인간들이 제 일생 생활의 중요성이 돈? 돈, 돈은 영생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야. 지식? 어? 여 서울대학 나왔다고 영생과 하등 관계가 있나? 어? 노벨 수상서 받았다고, 아, 그런 영원히 만멸대 폐하신 영생의 한 군주와 같다, 주체와 같다 할 수 있어? 무엇을 중심 삼고 영생? 문제가 심각한 말이야. 권력 중심 삼고, 그것도 일시야. 꽃이 아무리 하더라, 화물은 11월이라고 했다고. 꽃이 아무리 하더라도 열흘 못 간다. 정치의 힘을 가져가 아무리 큰소리 했다 하더라도 그 영생 요소, 모든 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편타당한 사,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냐면 보물을 바란다. 도대체 보물이라는 것이 뭐냐? 보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예?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굳게 변하지 않고 금은 빛의 변함이 없고 진주는 화합의 빛의 변함이 없다. 이 변하지 않는 내용을 가진 것이 보물이라고. 그럼 보물 중에 무엇이 무슨 보물? 그 보물 중에 보물이 인간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전체의 핵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볼 때 아무렇게 보더라도 남자, 여자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돈 가지고 안 돼. 지식 가지고 안 돼. 권력 가지고 안 돼. 이건 할 수 없이 싫더라도 사랑이라는 명사를 갖다가 대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보면 말이야. 눈 보고 물어봐. 내 누나 할 때 너 역사적으로 내가 보고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남자의 눈은 미인을 보자. 어떻게 말할게요? 여자의 눈은 미남자를 보았다. 아무리 미인이야 아무리 미남자라도 어? 지식이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꼭다게 올라가 있는 여자 어? 또 그런 자기만을 생각하는 남자 그러면 그 눈을 둥근 삼고 미남 미녀 서로서로 동경하는 표제는 돼 표상은 돼 있지만은 그 미남 앞에 지지 않는 미녀 앞에 지지 않는 사랑을 내적으로 한 미남 미녀를 보고 싶어 한다 할 때는 눈이 말하기를 옳소. 급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 보고 물어봐요. 네? 옳소요 글쏘요. 물어봤어? 그런 답이 나와요. 얼써. 그 언제까지 얼써야? 오늘 아침엔 얼씨면 인심은 저석돈이야. 사생인 고금대리는 말이 있지만 말이야. 아침 저녁 변하는 입장에서 얼써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입장에서 얼써야? 그래.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야? 아, 이런 문제가 되는 참된 사랑. 눈을 또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코가 있어. 언제든지 소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코, 제일 먼저 이것이 맨재지는 코지. 이 코라고. 이러면 코가 우뚝 서서가지고, 야, 야, 이 코빠우야. 눈은 무엇을 막고 싶어? 막고 싶어. 미인 잘 화장하고 요즘 무슨 뭐, 그 뭐, 무슨 화장수가 뭐 비슷하던가. 화장수를 잘 하고, 화장을 잘 하고, 화 찬란한 냄새에 왕궁 뭐 환경을 넘어서 가져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나비와 벌이 날 뿐이 아니라 새까지 거의 단장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좀 화장, 왕터가 생겼다 하는, 그 화장 냄새 막 준비한 것이 코에 사내이겠느냐 물어볼 때. 아니,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미매의 영을 단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내적인 주체되는 사랑이 앞선 자리에서 화정을 하여 그것이 멋진 향기가 되고 내적도 맞고 외적도 맞고
응? 이래놓고 영원히 붙들고 놓지 않고 난 죽어도 못 산다 할 수 있는 결론이 돼야 이 콧바구 응응 됐어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뻐고 물어봐. 이 뭐 무슨 말할래야? 물어봐. 돈 뻗어내 기타 놔가지고 말이야. 돈 뒤에는 도적놈이 숨어있는 거 알아. 그렇지 않아요? 돈 이렇게 뻗어내게 되면 도적놈이 딸라오 안 딸라오? 네, 우리 저 이원 목사네 언젠가 한 뭐 한 15년 전에 1억짜리 수표를 좀 하루짜락 지갑에 좀 너 1억짜리는 한번 못 가져보잖아 이게. 그러니까 한을 풀기 위해서 1억짜리 수표를 며칠 동안 지갑에 넣고 그래서 그거 들어 지갑에 들어온 데부터 밤잠을 못 잤대. 도둑놈이 울타리 넘어서 바라보는 거고 당장에 담 넘어 들어오는 소리가 난다는 거야, 이게. 꿍. 자기 생각하는 대로 꿍 한다고, 어이구, 맞아. 밤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건 그럴 거라. 야,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 뭐, 지갑 벗겼던 니크도 뭐, 니 곳에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한 뭐, 1억짜리 처음 봤으면 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